오케이, 저희 전체 문장 셔플로 무작위 순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셔플 걸려있네. 오케이, 엄마야, 너 아닌데, 넌데. 우리는 피곤해요. We are tired.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이 동사,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 We are not, we aren't tired. 우리가 피곤한가? 우리가 피곤한가? Are we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은 피곤하니? 니들,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돼요. 너희들 피곤하니? Are you tired?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피곤해. Yes, we are 해도 되고, Yes, we are tired 해도 되고. 피곤하지 않다면 No, we aren't 또는 No, we aren't tired. 그래서 비비 동사 들어있는 표현. We are tired.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니는 뭐해? 너희들은 어떤 니? 그렇죠. How are you? Yo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될 텐데 있죠. How are you? 했더니 We are tired. Tired 피곤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에게는 약할까요?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시면 My dog weak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3가지 중에서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부터 먼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3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weak의 뜻은 약할 것이답니까? 누가 나를 먼저 만드냐 누가 나에게가 자 이거를 나에게는 약할까요를 바로 만들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내가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하니까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누가 다. My dog weak. 그럼 weak의 뜻이 약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까? 아닐 것 같죠, 그쵸?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My dog weak가 아니고 뭐겠어요? Will be weak. be가 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념씨. 자, 이거 나에게는 약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니까 일단 양념씨가 들어간 세 가지 종류 중에 마지막 배웠던 양념씨 will이 들어가야 될 거고,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된다? 그렇죠. 하다씨가 와야죠. 하다씨. 약하다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my dog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지만, is이지만 양념씨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게가 약할 것이다. My dog, wait, wait, wait.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네 개가 약해질까요? Will my dog be weak? 그쵸. 그랬더니, 아니야. 그 녀석은 튼튼해질 것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으려 그러면, 자, 노는 일단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 야, 튼튼해질 것이다는 있지만, 누가가 없는데요. 누가 튼튼해질 것이다? Your dog. Your dog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your dog 또 쓰기 귀찮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It이 그래야지 누가다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누가 다 이거 하다잖아. 튼튼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가 앞에 있어야지 문장이 마침표를 찍든 물음표를 찍든 느낌표를 찍든 할 거지. 이게 없으면 It이 없으면 여기 마침표도 못 찍어. 뭐가 아니니까 문장이 아니니까.
선생님 맨날 이 그림 그리잖아. 맨날 이 그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합니다. 날개가 약할까요? 물어봤더니 아니야, 튼튼해질 거야 이릅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Will my dog be weak? 그랬더니 아니야, 그 녀석은 튼튼, 그것은 튼튼해질 거야. 비비 독? 그것은 개가 될 거라고? No, 그건 튼튼해질 거야. No, it will be strong. 그러니까, 오케이, 요즘 소리 내서 연습하고 있네요. 오케이, 잘 한번 다시 꼭 해주세요. 생각나 하루에 두번 하면 정말 좋겠다. 오케이, will my dog be weak? No, it will be strong. Will my dog be weak? 계속해서 우리는 튼튼해질 수 있어. We strong.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양념체 뒤에 하다시 와야 되니까 튼튼하늘 튼튼하다 만들어 줬죠. 원래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R지만 양념체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니까 am is are는 비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원래 모습이 비였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라고 묻겠죠.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How can,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How can we be? 그랬더니, can we be가 we can be 하고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시 strong.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튼튼해질 수가 없다. 그렇죠. We can't be strong 하면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도 되고, 양념시 can을 쓰는 방법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e can be strong. We can be strong. 다음 표현, 너의 생일은 언제니? Your birthday. 자, 그러면 이 말은 만들기 힘들면 나의 생일은 4월달이다라는 대답이었어. 내 생일 4월달에 있어. 영어스럽게 하면 나의 생일은 언제 4월에 뭐 한다 있다였어. 내 생일은 4월 달에 있다. 내 생일 4월 4월이다라는 표현은 my birthday in April. 오케이. 그래서 my birthday in April 세 가지 문장 중에 뭐 오케이, 선생님 여기에다가 이걸 지울 수밖에 없어요. 왜? 문장이 아니니까. 오케이, 내 생일 안만 길어봤자. 자, 알았어. 내 생일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은 4월 달이다는 뭐예요? 오케이, 그것은 4월 달이다. It is in April.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내 생일은 4월이다니까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돼? 그렇죠. My birthday is in, 내 생일 4월 달이야. 오케이, 이거 뭐할때 했냐? 비동사가 이다란 뜻도 있지만 있다란 뜻도 있다 할때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너의 생일은 언제니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When is your birth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됐습니까? 네 생일 언제니? 오케이, 그거 언제니? 그랬더니 그거 4월달이야. 오케이, is it? It is 보입니까?
비동사 들어있는 표현. When is your birthda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because the movie is sad.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보이네. 누가다.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죠.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은 너는 왜 이거였어요. 너왜 울고 있니? 그러면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면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너는 우는 중이다. 울다, 몰라요, 울다. cry죠. 그걸 이용하죠. 그러면, 너는 우는 중이니? 누가다 말로 바꾸면, 너는 우는 중이다. you cry.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아저씨가 어딨어? 선생님 눈에 안 보이는데? 응? 이러면 하다시겠지. 응? 모든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고, ing 붙일 수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럼 crying 뜻은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문장이 됩니까?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우는 중이다. 그럼 뭐예요? 그래, 비동사가 있어줘야 될거 아니야. 하다시가 하다시 아니고 우는 중인이라며. 우는 중이다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너는 우는 중이니? Are you crying? 문장 완성. Why are you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울고 있는지 묻고 영화가 슬퍼서 또 울고 있다라고 대답해볼까요? Why are you crying? 그랬더니 Because the movie is sad. Because the movie is sad. 오케이, 계속해서 너 언제 배가 고프니?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You were hungry.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Are you hungry?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됐어요. 난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프던데. 그럼 누가다? I am hungry. 내가 잠에서 깰 때. 자,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 선생님이. 이 단어는 언제라고 물어볼 때도 쓰지만 누가 뭐뭐 할때이 단어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지만 이 단어 뒤에 뭐뭐 하다 누가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가 된다 그랬어. 그게 누구였더라? 뒤에 이 녀석 뒤에 이 녀석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지만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언제가 아니고 뭐뭐 할 때가 된다는 바로 누구? When I 깨다 이런 문장 본적 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깬다 I wake up 누가다의 누가다 wake가 하다십니다. 오케이, 나는 깬다 내가 깰때 오케이, when 뒤에 누가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할 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깰 때, 내가 잠에서 깰 때라는 말은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언제랑 짝을 이루죠. Are you hungry? I am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배가 고픈지 물었더니 저 잠에서 깨어나면 배가 고프더라라고 말하는 거 대화 완성시켜 볼까요?
When are you hungry? 그랬더니 When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랬습니까? When are you hungry? I'm hungry when I wake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른 문장씩 연습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성취도가 아주 좋았어요. 조금 더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익히도록 할 거예요. 조금 더 연습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보면 폰에 보면 스피킹 옆에 클립 마크가 있어요. 이 세트를 이제 익히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클립 세트를 클립을 터치를 하면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로 링크가 열립니다. 동영상 강의를 보고 나서 문장을 익히세요.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성취도가 아주 좋았습니다.